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채화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스킨케어가 아닌 또 이제 헤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공유해 보도록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흰머리가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고요. 저는 흰머리가 좀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흰머리가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1월 달에 염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염색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제가 염색을 계속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3월 달에는 제가 안 했고 2월 달에 1월부터 2월 달까지 제가 두 달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걸로 가지고 이제 염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진짜 그 미용실에 가서 못해요. 미용실에 가서 하면 골고루 염색도 되지만 시간 내는 게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도 제가 되게 안 좋고 두피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커피로 염색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 머리가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머리 염색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염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해보고 우리 남편도 막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거의 40부터 머리가 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은 정말 백발. 완전 백발인데 이제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막 염색을 커피를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 남편도 막 해봤어요. 몇 번을. 그랬는데 이제 뭐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염색을 천연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두피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손상도 조금 덜 되면서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저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머리가 이렇게 딱 숱이 많은 숱도 아니고 저는 좀 약간 인형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머리가. 그리고 파마도 자주 못하는 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파마를 정말 1년에 한 번 진짜 큰 마음을 먹어야 파마를 할 정도로 그 파마 약에 이 두피가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주로 하는 염색은 이제 이런 걸 사서 해요. 얘가 미장센에서 나온 건데 그 중에 그래도 염색약으로 하면 얘가 저는 제일 맞더라고요. 자극이 좀 덜하고 그래서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이걸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에서 또 뭐 이거 혼자서도 염색이 가능하다 뭐하다 해갖고 제가 10통을 이걸 샀었어요. 요거 제품 어디 거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이거를 머리에다 발랐는데 그날 정말 저 진짜 피부과 갈 뻔했어요. 이거 바르고 화학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머릿속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냄새가 몇 날 며칠을 가요. 이걸로 염색을. 제가 10통을 몇만 원을 주고 이걸 사서 한 번 염색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그냥 지금 8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는 아는 동생을 줬고 근데 그 동생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요거 사지 마세요. 요건 진짜 너무 놀랬어요. 진짜 독해요. 완전 눈이 막 눈물이 나고 머릿속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따가워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이 샴푸하듯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런 걸 또 샀더라고요. 요거는 뭐 그냥 짜가지고 바로 바르는 건가 봐요. 이게 저는 안 해봤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런 것도 사서 써보고 뭐 다양하게 염색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자연 염색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커피로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염색이라고 하면은 좀 뭐하고 제가 해본 결과로는 염색은 아니고 코팅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맞습니다. 색깔을 입혀주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 조금 지혜 있으신 분들은 이 커피 얘기 들으시면 아마 딱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야채 중에서도 또 갈변이 되는 야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양파, 생강, 감자 이런 거는 썰어놨을 때 갈변이 돼요. 레몬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그렇고 다 갈변이 돼요. 그 갈변되는 거는 우리 머리에 발랐을 때
코팅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커피가 카페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가 두피에 여기에 자극을 줘서 발목 촉진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커피가. 그 다음에 또 발모가 있는 부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다고 하고,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건강하게 해준대요. 좀 힘이 있게 이렇게 해주는가 봐요. 저희는 부부가 둘 다 커피를 되게 많이 먹어요. 커피 찌꺼기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올 정도로 먹는데, 제가 처음에 이 커피 염색을 했을 때 커피 찌꺼기로 했는데 그건 너무 연해가지고 염색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두커피를 내려가지고 또 그걸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 티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거, 이렇게 까맣게 생긴 거. 그걸로도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유통기간 지난 커피로도 제가 해보고, 막 다양하게 몇 번을 많이 해봤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샴푸로도 해보고, 발라놓고, 30분 있다가 까마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확하게 코팅은 되는데, 이게 막 줄줄 흘러요. 그래갖고 이게 커피 염색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샴푸랑 섞었을 때 이 샴푸에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제대로 또 두피 관리가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실패를 여러 번 본 끝에 어느 분이 또 이거를 또 대직하게 해가지고 해보라고 또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직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바르는 과정을 좀 찍어보고 다음번에는 또 얼마나 염색이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바르는 거를 하나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준비한 게 요게 이제 초콜릿 먹고 이 통이 나왔는데 이 통이 되게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샴푸랑 넣고 커피 액체를 넣고 흔들으면 이게 흐르지도 않고 염색 이 이제 샴푸할 때 여기다 담아놓고 쓰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요 각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볼 준비하시고 티스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빗 염색빗 이렇게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섞어 샴푸랑 커피 액체랑 섞어 놓고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묽어지면서 샴푸의 거품을 그 커피 액체가 먹어서 거품이 풍성하게 안 나서 머리 감을 때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통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커피 액체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담아서 바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샴푸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소금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 소금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콩기름을 넣어줍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호호바 오일을 조금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해야 되니까 콩기름 넣어주시면 되고 가정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 커피 이거 사실은 옛날 꽃다방이라고 그래갖고 다방에 가면 커피를 내릴 때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커피를 내릴 때 소금을 약간 넣어요. 그러면 이 향도 굉장히 진해지면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이 커피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용유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일반 염색을 할 때도 요거를 한 스푼 넣어서 하는데 얘는 왜 넣느냐면 피부 이 두피도 굉장히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색하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염색 약이 다 빠져가지고 색깔이 막 아시잖아요. 그렇게 빠져요. 되게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주시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색이 안 빠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에 이제 코팅 역할을 해서 좀 색빠짐을 조금 덜하게 해주는 역할을 식용유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용유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커피를 여기다가 덜어주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여기 200ml를 이렇게 여기 200ml 넣었거든요. 여기 200ml 정도.
그리고 한 번에 다 안 만드셔도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계량해서 쓰시면 돼요. 뜨거운 물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묽어서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계량해가면서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이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다가 이제 물이 약간 너무 많다 그러시면 커피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만들어 놓고 쓸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되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실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잘 저어주셔야 돼요. 커피 향기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묽으니까 제가 발라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되직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 커피를 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대량 하시면 돼요. 대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르시는 게 커피 찌꺼기로 제가 해봤는데 커피 찌꺼기로 하니까 이게 색이 색발림이 좀 덜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로다가 바르시고 이제 샴푸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색을 입었다는 걸 처음에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요. 제가 지금 한 지 한 달 넘었는데요. 지금 여기 자란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색깔이 약간 흰색이 아니잖아요. 완전 백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완전 백발이 아니고 색깔이 약간 입혀졌어요. 그리고 이 커피 염색이 머리에 이렇게 염색 있는 상태에다가 염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정말 예뻐요. 예쁘게 나와요. 이런 염색이 돼 있는 머리에는 색을 더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해지고 그리고 햇볕에 나갔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약간 와인색 비슷한 그런 색깔이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흰머리가 딱 염색된 것 같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감춰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발라놓고 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샴푸는 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샴푸만 해도 그냥 이렇게 감춰지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색깔을 입혀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두피 약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알레르기 비염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약을 잘못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그래서 염색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염색은 남편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하면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또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고 싶은데 또 우리 아이도 반대해요. 엄마 아직은 염색해야지. 그리고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치도 약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쭉하게 해주시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러분 그 초콜릿 살짝 걸쭉하게 녹인 느낌 아시죠? 딱 그 느낌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진하죠? 이게 다 머리에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저도 또 머리가 이렇게 하얘니까 어떤 거를 해서 제 머리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 제가 이제 헤나 염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헤나 염색이 진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2시간이 넘게 걸리고 한 번 염색하면 저는 저희 엄마도 하고 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걔가 또 단점이 뭐냐면 헤나 염색은 좋기는 하는데 파마가 안 나와요. 걔가
그래서 또 파마할 때 되면 또 고생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헤나 염색이었는데 옛날엔 또 그걸로 하다가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징어 먹물 염색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염색약이 한참 또 천연 염색에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썼었잖아요. 그것도 썼다가 지금은 뭐 헤나 염색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 이런 판매하는 염색을 쓰는데 저 염색을 쓰는 게 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초콜릿이 돼요. 이 정도. 이제 이거보다 더 되직하면 샴푸할 때 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담아 놓으신 다음에 샴푸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또 이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르실 때 약간 보자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막 까만 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그런 거 이렇게 조금 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준비 없이 왔으니까 그냥 한번 발라볼게요. 머리 염색하시기 전에 이제 일단은 두피를 조금 이렇게 빗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그 비누 만들 때 볼 때 두피 비누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두피 비누 만들 때 약간 이제 그 비듬, 각질 같은 거 많이 이제 있는 분들은 박하향이 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넣고 뭐 어성초도 좋아요. 그런 것도 넣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식용유를 여기다가 제가 참 소금을 안 넣었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꼬집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가 또 쓰라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식용유 한 스푼. 일로 한 스푼 아니고 작은 한 스푼이에요. 식용유 한 스푼. 색이 조금 덜 빠지라고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지금 어차피 뜨거운 물로 했으니까 소금도 금방 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식용유를 넣어주면 윤기가 더 나요. 그러니까 코팅을 했을 때 조금 덜 벗어지는 역할을 식용유가 하거든요. 그리고 염색을 일반 염색하실 때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하시면 염색이 조금 느리게 빠져요. 제가 이거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손상이 덜하고 커피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가 또 커피로 염색을 하면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고 약간 이제 이 머리카락이 조금 약간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약간 두꺼워진대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되게 진짜 인형 머리거든요. 근데 머리가 흰 머리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하다가 제 얼굴이 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르면 흐르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이래서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흰머리 부분에 제가 이거 바르는 거는 거울을 좀 보고 할게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바를 때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로 염색이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흰머리가 완전 감춰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 염색을 하시고 약간 이제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이제 감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흰머리가 여기 지금 되게 많잖아요. 여기 요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요걸 바르고 제가 샴푸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제가 편집을 안 하니까 샴푸 올 때, 하고 올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샴푸하고 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다 해서 이제 고루고루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거 바르는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바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갖고 뒤에까지 여러분들 다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바르고 30분 정도 있다가 꾸덕꾸덕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샴푸 하시면 되거든요. 샴푸 하실 때 이제 커피 샴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요거 액체 넣으시고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요거는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딸치를 못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한 번 염색하실 때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샴푸 펌핑 하시는데 본인 머리카락에 이제 하는 일상 하는 샴푸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펌핑을 세 번 해요. 세 번 제 머리에는. 그래서 세 번 해갖고 물 안 타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흔들어도 하나도 새질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욕실에 가지고 가서 감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제 커피 염색을 저희가 또 같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염색해보고 다음번 영상에서 제 머리가 얼마나 코팅이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요 커피 후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